연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2022년에 이 채널을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이 작은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2023년에 이루고 싶은 일들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저의 영상들을 보시고 한국으로 유학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올해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랄게요. 사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작년에 찍었던 영상인데요. 그래도 올해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진짜 오랜만이죠. 다시 샌디스페이스에서 환영합니다. 제가 영상 안 찍는 게 되게 오래되었고, 지금 제가 방학 중이에요. 사실 방학도 거의 끝나요. 곧 끝나요. 그래서 방학 끝나기 전에, 한번 다시 찍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가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 인트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기숙사 투어, 그리고 캠퍼스 투어 하면서 학교 근처도 같이 가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 기숙사의 공동 시설들이 지하 1층에 있어서 저 지하 1층으로 내려왔어요. 네, 이렇게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룸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여기는 한라 키친이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요리할 수 있어요. 이쪽에는 세탁실이 있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이쪽에는 세탁기, 이쪽에는 건조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빨래할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용법도 다 적혀 있어요. 안녕. 여기 세탁기는 저희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고 사용해야 돼요. 이 자동 발광기에서 카드도 만들 수 있고 충전도 할수 있어요. 그 옆에는 바로 다림질 할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도 다리미 사용법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 다시 밖으로 나가볼게요. 이쪽으로 계속 걸어보면 여기에는 스터디룸들이 있어요. 지금 안에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어서 방해가 될까봐 제가 이렇게만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기고 계속 가면 다 스터디룸들이에요. 이쪽에는 스터디룸들이 총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기숙사는 A동, B동 두 개가 있는데 저는 B동에 살아요. 그러면 저희 밖에 나가볼게요. 이쪽에서 기숙사 밖에 나가면 바로 저희 기숙사 식당이 있어요. 여기는 바로 기숙사 식당입니다. 저희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시작하니까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식당 옆에 조금만 걸으면 이렇게 의자들도 있고 앉아서 쉴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는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흡연 장소도 있어요. 저도 여기 자주 오고 앉아서 바람도 쐬고 가끔 산책도 해요. 네, 일단 여기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 잠깐만 벗을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여기에 앉으면서 저희 얘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 진짜 오랜만에 다시 블로그를 찍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딱한 번도 이렇게 그 저의 생활 같은 이런 블로그를 찍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제가 지금 한국으로 도착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한 학기 끝나고 방학 중이에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은 토요일? 네, 26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학교가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 지금 블로그를 안 찍으면 학교 다시 열 때는 그못 찍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블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어가지고 저는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저 평소에도 이만큼 먹습니다. 식당은 이렇게 생기고 꽤 넓어요. 식당 이쪽에서 나오면 여기 편의점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저는 다시 안에 돌아갈게요. 여기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공부도 하는데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는 아까 저희가 지나갔던 세탁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 1층에서 밖으로 나갈게요. 여기는 1층에서 나가는 곳이에요. 이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자유관 2동이에요. 저는 자유관 B동. 밖에 주변이 이렇게 생깁니다. 저희 기숙사 위쪽 바로 앞에 새벽별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2동, 그리고 그 옆에는 B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새벽별 도서관입니다. 밖에 나가려면 일단 내려가야 돼요. 여기 자유관 편의점은 기숙사 지하 1층이랑 연결되는 아까 제가 보여줬던 곳이고요. 지금 여기에 내려가서 제가 다니고 있는 언어교관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바로 언어교관입니다. 네, 이런 건물입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부분 저희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수업들이 있고, 아, 그리고 한국인들도 영어 수업들을 여기에서 들어요. 제가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언어 교관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가면서 전문 쪽으로 내려가고, 전문 쪽에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밖에서 블로그를 찍는 것이 처음이라 저도 잘 찍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봤던 그 횡단보도에서 저 왼쪽으로 내려왔어요. 여기는 주차하는 길인데 여기에서 내려가면 더 빨라요. 오늘 날씨 좋죠, 여러분. 지금은 12월이니까 부산에는 12월까지는 좀 쌀쌀하고 가을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는 저희 부산대 본관이고요. 이 본관 앞에서 저희 버스도 탈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산책하면서 좀 돌아다니고 구경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건너편을 보시면 저희 NC백화점이라고 저희 학교랑 연결되고 있는 백화점이 있어요. 저희 학부는 조금 위쪽에 있어서 백화점에서는 3층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본관 옆에는 농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간도 있고 여기에서는 학교 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여기에서 진행해요. 여기 전문이고 여기에서 내려갈게요. 네, 저 전문 앞으로 왔습니다. 전문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한국의 대부분 대학교들이 각각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저희 부산대학교는 독수리예요. 네, 지금 학교 밖에 나가서 일단 카페 가려고요. 아, 근데 여러분, 캠퍼스 투어랑 기숙사 투어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좀 가까운 카페로 왔어요. 제가 지금 3층으로 올라왔는데 사람도 많이 없고 조용해요. 그래서 좀 공부하는 척 하면서 커피도 좀 마시고 여기 잠깐 있으려고요.
저 지금 카페에서 나왔고요. 좀 부산대 근처에 좀 구경할까 하는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사람도 좀 많고, 보시면 가게들도 꽤 많죠. 저희 학교 근처에는 학생들이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가게들이 다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셀프 푸드부스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학교 근처에만 놀고 싶을 때 항상 가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 가고 있어요. 안녕. 네, 전 노래방 왔습니다. 네, 이렇게 생기고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는 않지만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해서 제가 심심할 때마다 여기 와요. 그래서 오늘도 좀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노래방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오늘도 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해도 돼요. 전 끝나고 밖에 나왔어요. 저희 학교에서 20분쯤 걸으면 부산대역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는 다이소 있어요. 지금은 저희 그냥 같이 구경할 수 있게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국은 역시 액세서리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저 아까 카페 거리에서 나왔고, 지금은 학교 쪽으로 다시 올라가려고요. 지금은 거의 가을 끝나고 겨울 시작이니까 낙엽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카메라가 좀 흔들리죠?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요. 이쪽에서 다시 올라가면 저희 학교 후문 쪽으로 도착해요. 제가 아까 나올 때는 정문 쪽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다시 올라갈 때는 후문에서 올라가고, 아까 저희 그쪽은 안 가봤으니까 캠퍼스 안에서도 그쪽에 좀 구경할까 합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대나무들도 많이 있고, 이 대나무의 저쪽으로 가면 저희 거기에서도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서 의자들도 있고, 저희 가서 잠시 앉아볼까요? 저 위로 올라가면 학교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까 저희가 내려갔던 그 전분조끼예요. 네,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제가 계획도 잘 세우지 않고 여기저기 다 보여주니까 좀 복잡한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멀리 돌아다닐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 들고 돌아다녀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기숙사 투어?
캠퍼스 투어라며 룸 투어도 포함하고 이렇게 방도 보여줬잖아요. 그 제가 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 방이 지금 다 쓰레기가 쌓여 있어. 그래서 제가 방 청소 잠깐 하고 오늘은 제가 다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 캠퍼스 투어도 했으니까 룸 투어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방 정리 열심히 하고 다시 방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에는 그냥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저희가 대학교들을 선택할 때나 이렇게 알아볼 때 이런 기숙사 안에서 그 기숙사 시설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방이 넓은지 아니면 좁은지 이런 것들을 궁금하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 때는 제가 대학교 선택할 때 이렇게 기숙사 투어, 룸 투어 이런 것들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챙겨보고 어떤 대학교들이 어떻게 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저도 열심히 한번 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 청소, 방 정리 열심히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방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저예요. 이쪽은 제 자리이고 이쪽은 제 친구 룸메이트 자리입니다. 저 여기에서 시작하고 보여줄게요. 저희 여기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제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커서 저희 두 명 같이 쓰려고는 자리가 충분합니다. 이쪽에서는 샤워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여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바로 앞에서는 그 거울이 이렇게 달린 천장이 있고 밑에 저희 세면대 있어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제 책상이고요. 이쪽에는 침대입니다. 여기는 옥장이랑 이렇게 옆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천장도 있는데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안에서도 거울 하나 더 있어요. 저는 거울이 많아서 좋아요. 아우터들은 이렇게 걸어놓고 밑에는 니트 같은 옷들을 제가 넣어 있어요. 사실 저의 진짜 옷장은 이 침대 밑에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책상 위에서도 이렇게 물건 넣을 수 있는 천장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베란다 있고요. 여기 저희가 11층, 제일 높은 층이니까 여기 풍경이 좋아요. 지금은 오후 6시쯤이니까 시간이 딱 맞네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산대학교 근처도 돌아다니면서 보여줬고, 기숙사 룸 투어 그리고 캠퍼스 투어도 했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